자, 그럼 질문 한번 갈게요. 뭐가 궁금하셔서 오셨어요? 어, 제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음. 어,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긴 거 같아요. 제운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좀 어, 탈로도 쌀점 대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말유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자, 그 남자 친구하고 제가 가능하지안 가능한지 생각하시면서 아홉 장 뽑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오. 태양 카드 나오면 끝인데 카드 아시고 뽑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릴게요. 지금 태양카드, 현재에서 태양카드가 떴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통 타로카드에 태양카드가 뜨면 끝. 잘 된다요.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이유 없이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고요. 자, 조금 가까운 미래에서는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고 고민을 하신다고 되어 있으세요. 그럼 결정을 내리시고 온다고 되어 있고, 미래카드는 뭐예요? 언니, 보시는 카드처럼, 이 카드 뭘로 보여요? 2번이거든요. 사귀는 사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유는 여기서 일 카드가 나왔어요. 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 돼있어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동업 이렇게 하셨나 봐요. 동업처럼 같이 일을 하, 같이 하셨나 봐. 일 때문에 내가 항상 다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속궁합이 안 맞았는 것도 아니고, 겉궁합이 안 맞았는 거 아니고 일 때문에 다툼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좋은 카드에서는 본인이 좀 새로운 일을 하시고 좀 집중을 하신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리워한다 라고 카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그 사람한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본인 일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재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해만 하게 되면 이 카드는, 어, 나무 사번이라는 카드인데요. 결혼 카드예요. 내가 그 사람과 집을 짓고 산다는 카드거든요. 집을 짓고 살게 된다. 그럼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 나의 운에서는 왕이라는 글자가 떴어요. 왕이라는 글자가 그러면 왕이 뭔데? 이룰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헤어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과 재회를할수 있잖아. 자기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재해가 가능해요. 왜? 태양카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고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사랑하는 카드도 나왔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결혼도 할수 있고, 내가 뭐야? 이제 내가 지고 흔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언니가 묻겠죠? 선생님은 언제쯤 재해가 가능한가요? 하고 묻겠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자, 카드에서는요, 이제 봄에서 여름이 넘어오는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5, 6월달이 되겠죠. 5, 6월달 한두 달이 지나면 이 사람이 이번 달도 될 수는 있겠죠. 갑작스럽게 또 연락이 온다고 아까 친에또 그런 말도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석 달은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두 달 안에 그 사람이 다시 올수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또 연애 운을 보실 때 대부분 우리 이거 제 음만 보시진 않잖아요. 또 궁금하신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속마음도 궁금하시죠? 속마음 많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분을 생각하시면서요. 저한테 아홉 장을 뽑아주시면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는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볼게요 하나 아홉 우와 그렇죠 어,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도 나와있네요 지금 카드에서 보면 본인은, 어, 빨리 그 사람과 축제를 벌렸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고요. 지금 나는 너무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간 그대요, 나에게 빨리 와라, 라는 마음이 있고요. 이분은 나는 돈을,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떡해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 요런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배신을 때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가 나를 배신을 때려내는 마음도 있어 근데 본인과의 지금 관계에서는 선택사항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할까? 아니면 연락이 올까? 내가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다음 본인을 생각하는 그 남자 친구의 마음은요. 우리 사이는 더 깊어질 수 있었는데, 더 좋아질 수 있었는데, 더 깊어져야 될 건데, 자 이래서는 본인이 최고라고 얘기를 돼 있어요. 같이 일할 때 네가 최고였는데, 내가 너, 너가 그립다. 그래서 뭐예요?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떠난 그대요 일 잘하는 그대요 네가 없으니까 내가 다툼 협조 협의해가지고 같이 일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마음도 카드에 든다고 돼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왜 내가 이별을 하고 내가 왜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슬프고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전생을 제가 보거든요. 카드로도 전생을 볼수 있어요. 전생에그 사람하고 내가 하고 어떤 운기였고 어떤 관계여서 우리가 이렇게 헤어졌을까를 아시면은요. 그 사람이 덜 믿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좀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11장 한번 뽑아볼게요. <목소리> 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난 최고의 고수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두 사람 관계에서도 한 사람은 선생님이고 한 사람은 제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은 농사 짓는 사람 추수한다라고 돼 있는 게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남자친구도 만만치 않게 태양 카드랑 똑같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다 가진 사람입니다. 둘이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자, 요렇게 카드를 봤을 때, 본인은 좀 변화수가 있고, 감정이 기복되 있는 사람이었고, 시끌벅적하니 많은 사람한테 대중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응. 그 이제 변화도 좋아하고, 시끌벅적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살려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어, 본인이 더잘될수 있게 조언해주고, 뒷받침해주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또, 그렇게 조언해주고 좋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을 때까지 다잘 됐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조금 여우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본인한테 진짜 일심으로 다한 사람인데 본인은 어떻게 해? 변화가 왔다. 여우처럼 마음의 변화가 왔고 이 사람 나이 들도록 본인한테 밑반신도게 물 붓기로 그냥 다 도움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기 때문에 본인이 딴 말로 하면 본인이 이 사람 돈해 먹은 거야. 근데 이제 현실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본인한테 잘해줬잖아요. 그죠? 그니까 본인이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다 하지 마시고 본인도 이 사람 섭섭해요. 본인이 이 사람한테 도움 받았잖아, 전생에. 목숨을 건져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옛날에도 열심히 일하셨잖아, 본인도. 하시다 보면,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도움 줬던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 배신한 사람이잖아. 요처럼 찾아 그리면서 배신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신다면, 고 이렇게 배신했던 그 아픈 만큼 그만큼 본인도 좀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마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게다 끝이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본인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중정같이 멋있는 사람이로. 보이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일일이 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고아는 이제 연락 오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잘 되실 거예요. 오늘 감사하고요. 차량님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